Second day. Second day는 무슨 지금 며칠 지나고 왔는데. 뚜룸님. 네? 다음에는. 아 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세팅하기 전에 필요한 걸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고 미리 다 사오두고 준비를 한 다음에 한 번에 끝내야죠. 에이. 뚜룸님. 유튜브 10분을 위하여. 그러니까 저를 두 번호를 만들지 마세요. 아! 마우스 패드가 아직 안 왔네. 그거 내가 왜 해요? 패드 올 때 세 번째 방금. 아니 지금 패드를 내가 왜 깔아? 농담이고요? 내가 보기에는 다녀오고 나서 양심이 다 없어졌어. 거기서 양심은 안 배우셨어요? 여튼 오늘 작업을 소개해 주시죠. 오늘 작업은 뚜룸님이 회사에서 안 가져오신 모니터를 그렇죠. 가지고 와가지고 그 모니터를 새로 설치를 하고 조명도 안 갖고 왔었어요. 조명도 설치를 하고 스피커를 그때 갑자기 갖고 싶다고 해가지고 새로 샀죠? 예. 그러면 모니터부터 설치하는 게 제일 낫겠죠? 모니터 설치하기 전에 조명 설치하면 모니터 설치하기 힘들어질 거예요. 벤큐 모니터입니다. 이거 제 사무실에도 있습니다. 앞 광고예요. 영상이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받았어요. 공짜입니다. 개꿀. 또 보내주세요. 전 그거 주세요. 엑셀 254. 저도요. 벤큐. 땡큐. 오. 뭐야? 벤큐 땡큐. 뚜룸님. 응? 혼자서 설치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윤쟁이를 위해서 하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절 부르시지 말라고요. 근데 이걸 왜 빼요? 이게 60에다 주고 이게 144하고 님이 사기쳐서 맨날 노란색 스크린이 나온다고요. 아니 내 영상에서 사꾼 새끼야. 내 영상에서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잖아요. 몇 번이나 와서 내가 했는데 사기꾼이에요 하여간. 사기꾼이라니. 늘 뭘 팔 때 하자를 남겨. 나중에 또 유튜브 각 뽑으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TV를 쓰세요. 중고로 팔겠습니다 돈쟁이님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님 모니터 패널은 못 고쳐요? 제가 그걸 어떻게 고쳐요? 공장도 아니고. 모니터가 필요하신 유튜버분들 오늘 눈쟁이가 이걸 집으로 가져갈 거니까. 제가 그걸 왜 가지고 가요? 님아 네? 제가 솔직히 해준 게 얼마입니까? 제 옛날 컴퓨터 드렸죠? 구독자 이벤트 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거기에 제가 더 업그레이드해서 드렸잖아요. 어 한마디를 앉아 한마디를. 아니 미치겠네. 엉덩이 왜 이렇게 예쁜 집이에요? 네? 운동하세요? 나름대로? 오 잘 뽑아. 아, 뚜룸님. 네? 넣어야겠다. 하. 다시 죽어? 저랑 윤쟁이는 사이가 좋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들어가 버렸다. 왜 절 쳐다보세요? 일부러 노리시는 거죠, 님. 뭘 멀려? 뭔 말? 하여간 제 주변에서 제일 음란한 사람 탑 2. 탑 2는 다른 사람 있네. 네. 일단 밥 드시죠. 모니터 설치 끝났으니까 조명. 자기야 언제 와? 그 안드로이드 알림 안 풀면 안 보일 텐데요? 보고 싶어 눈. 아니 안 보이잖아요. 내가 안 풀어서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 그걸? 아니 저기요. 기준 씨 나 많이 외로워. 불 좀 꺼줄래? 내 램 좀 보게. 바꾸세요 이쪽. 돈 주세요 그럼. 돈을 만 원이라도 하고 말해보세요 그런 말. 돈은 뭐 땅펌 나옵니까? 그렇긴 한데 많이 버시잖아요. 뭔소 눈쟁이만큼 어떻게 뭐 눈쟁이 한 달 4천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야 5천만 원 입금됐어. 요즘 유튜브 잘 되나 봐 오빠. 뭐예요? 아니 이거 안 들어가잖아. 들어가요. 저번에 했다니까? 저번에 했다고? 뒤에 공간이 그렇게 남았었나? 네. 꼬부려도 이게 뒤까지 이만큼 해서 책상을 엄청 앞으로 당겨야 되는데? 공간이? 그렇게 당기고 썼었나? 책상? 응. 그냥 아니었던 것 같아서. 맞아. 왜냐면 내가 그때 설치했는데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아가지고. 아, 아니야. 이렇게 설치 안 했었어. 조명을 책상에 안 달았나? 모니터 함에 달았던 것 같은데? 아닌가? 생각해보니까 모니터 함에 달았어요. 여기 달았던 걸로 기억을 해가지고 저는. 아! 그때 책상에 안 달려. 눈쟁이 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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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가. 그러니까 내가 설치를 했잖아요. 분명히 나 책상에 달았던 기억이 없거든 그때. 근데 고정이 맞아요. 제대로 안 돼가지고 내가 좀 제발 좀 사라고 그때 했는데 아직까지 안 사줬네. 돈은 안 사. 돈 없어.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걸로 좀 잘 됐잖아? 버리기가 아까워요. 전 징크스충이에요. 하지만 노래에서 징크스는 안 해요.
그거 할 것 같았어요. 왜 말리지 않았어 이 자식. 스피커를 달 겁니다. 추천하는 스피커. 눈쟁이가 인센티브 먹는 스피커. 사면 2만원씩 먹는다 했나?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주스 뭐 사가주시면 수유기사 국물 오렌지 주스. 오. 아니 전 아이스티인데. 저 아이스크림이요. 아이스티는 근데 없어가지고 보통 하겐다즈 노 바닐라. 왜 바닐라 싫어해? 바닐라 그렇게 맙니다. 바닐라 인들한테 공격당할 겁니다. 하세요. 바닐라 좋아하세요? 뭐 나쁘죠. 나쁘서 아주 쎄 건데. 아니 요즘 손에 힘이 없어. 이런 신뢰가 없어져요. 예? 신뢰가 없어집니다. 아 요즘 손에 힘이 없어. 와 이쁘네요 되게. 음질 좋나요? 괜찮아요. 저음이 좀 강합니다. 오! 전 저음이 되게 중요해요. 로우 베이스. 제가 딱 뚜룸님 그 성향까지 맞춰가 주셔야 돼요. 제가 그 정도예요? 부러치죠. 막 넣지 마세요. 또 고장나요. 일부러 하작도 만드는 거죠 지금. 아니요.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세요? 네. 뭐도 김지원 다 공감할걸요? 그 제가 근데 고장내지 않았잖아요. 전부 사용자가 고장을 냈잖아요. 또 사기꾼 수법. 사기꾼이라뇨. 난 아니에요. 뚜루님 양아치세요? 윤정희님. 네? 양아치세요? 이렇게 선량하게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밥 사주잖아요. 누가 보면 밥이 뭐 한 호텔 같은 데서 가서 사주는 줄 알겠어요? 자영업자들은 밥도 아니다? 아 뭔 소리예요 이거. 사과하세요. 호텔만 밥이다 이거잖아. 아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사과하세요. 아, 죄송하다고 하면 내가 잘못한 게 되잖아요. 아니다. 그 언급은 맞는데 사과 안 하겠다. 아니 언급이 맞는 게 아니고. 사과하세요. 아니 언급이 맞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밥이 서비스 비용의 대체로 들은 거잖아요. 근데 아 맞잖아요. 정성값이 안 든다. 아니 미치겠네.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이러면 잘못한 거잖아요. 자영업자가요? 와 아니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좋죠? 좋죠? 예? 이 장점이 너무 좋아요. 이거 최고예요. 편의성. 누가 딱 전화가 왔다? 헬로? 하이가 좀 약하네요. 베이스가 좀 너무 세다는 느낌이 들 정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먹고. 감사합니다. 불 좀 꺼줄래? 베이커랑 방송하고 싶다. 뭐야? 큰달래. 웹캠. 좀 화나게 할래. 왜요? 누룸님. 에? 누룸님. 왜요?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뒤에. 이쁘게 해주세요. 이쁘게. 이쁘게요? 네. 성형을 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님은요? 사돈남말 개찔리시네요. 님아. 전 이쁘게 나와요. 직구는 아주. 저 뭐요? 저 미러리스트예요 심지어. 당신을 보고 뭐요? 유튜브 지망생들이 다 꿈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포기해? 돈이 저렇게 많이 드는 직업이구나. 얼마나 간소합니까 저는. 뭐야 왜 안 바뀌어? 바뀌구나. 왜 이렇게 안 바뀌지? 니가 강 세팅은 제가 할게. 제가 할게. 해달라도 지랄이야. 내가 안 돼도 영병.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하세요. 이제 갓 방송 시작하는 것 같아. 꼭 유튜브로 성공을 할 거야. 수루님하고 너무 맞지 않는 장비라 지금. 왜요? 충분히 더 업그레이드 될 것 같은데. 조명은 할 만하지 않나? 때가 되면 살 겁니다. 때가 되면. 반갑습니다. 별풍 100개. 조명을 바꿔야겠네요. 그 드럼님 혼자 살게 하세요. 뭐 살까요 조명? 일단 스탠드는 엘가토 멀티 모니터 그거 설치하시면 책상에 박을 수 있거든요. 모니터처럼. 사실 근데 이따가 소프트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광원 자체가 너무 조그만해서. 님 무슨 조명 추천하시는데요? 뭐 싼 거야 아니면 비싼 거요? 싼 거.
P200. 비싼 건 뭔데요? 들어가 봅시다. 120만 원? 또라이인가? 님 이거 뽀찌 먹죠? 뽀찌를 제가 해요. 아,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싼 거 하면 P260. 씨. 달라질까요? 뭐 큰 거 산다고? 근데 명강호는 크면 클수록 좋아요. 영상 촬영할 때 쓰는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앞에 소프트 박스를 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얘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느낌으로 나와 있는 거라 애초에 판 자체가 커야 돼요. 그러니까 소프트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강원이 크기가 작으니까 너무 한쪽만 때리잖아요. 세게. 그럼 어디다 달아요? 그걸 사면? 그래서 멀티 마운트를 사라고요. 달아서 깔끔하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아, 당근마켓은 중고 있나 봐야겠다. 됐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또 아끼시려면 저기 반사건 하나 다 세요. 아, 그럼 되겠네. 싸게 먹기잖아요. 그럴래요? 그거 한 만 원이면 살걸요? 만 원도 안 할걸요? 그니까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집으로 갑시다. 네? 오늘 대탕이야? Thank you, 룸쟁이. 2년 후에 봐요.